넘어서 감동을 주는 최고의 모델, 예능인도 탐내는 거침없는 입담의 소유자, 남자들은 물론 같은 여자들까지 빠져들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력, 화려한 런웨이 위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감을 숨길 수 없는 탑 마를 하느님 씨 최파타로 모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시작한 거예요? 예. 지금 이런 거 런웨이에서 이런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쫙 하잖아요. 서서 하실래요? 일단 저요? 목소리 들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모델 한혜신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있어 보여, 있어 보여. 네, 괜히. 사실 그, 이렇게 모델들은 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쳤는데 사람들이, 어우, 저거 어떻게 입은 거, 어우, 저거. 이런 시선 좀 느껴지죠? 아, 그러신가요? 저희 되게 막 입는데. 막 입는데 그 막 입는 느낌을 또 좋아하는 거잖아요. 아, 일단 키가 커서 되게 좀 옷발이 좋은 거지. 뭐 그렇게 막 이렇게 계산적으로 입지는 않아요, 솔직히. 본능적으로죠, 뭐 본능적으로. 네, 옷 못 입는 모델도 되게 많아요, 사실. 그쵸. 네. 그런 게 너무 좋아. 예. 뭐, 옷 못 입는 모델들이 있다니까요, 정말. 되게 정감 있죠. 정감 있죠. 인간적이고. 우리 그러면 지금 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혜진 씨가 키가 어떻게 돼요? 저는 177입니다. 그렇게 큰 키는 아니잖아요, 모델로 치면. 큰 키예요? 그냥 딱 평균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장윤주 씨가 키가 어떻게 되죠? 아, 윤전이는 좀 작으신 편에 속하시고. 예. 윤전이 한 73, 2? 맞아, 맞아. 내가 헷갈렸구나. 그러니까 키가 크더라고. 그때 저기, 우리 한번 만나서 방송했었잖아요. 네네. 예. 그때 나는 되게 이제 키가 큰 줄 알고 굉장히 제가 높은 걸 신었어요. 근데 얼추 비슷해서. 내가 네. 저랑 좀 비슷하시잖아요. 네. 최가정 씨가 키가. 그래서 작다. 혜진이 너? 예.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. 진짜. 네. 모레도 잘 나가는 스타들의 모레도 되는 초대서 오늘 게스트는 정말 뭐 탑모델 한혜진 씨. 딱 이 단어면 끝인데 아까 약속 드렸거든요.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. 우리 한혜진 씨 런웨이 보여준다고. 아, 좀 높은 예. 걸 신고 올 걸 그래. 아니야. 프로포션이 워낙 좋아서 키가 지금 185처럼 보여요. 자, 이쪽으로 나가셔서. 네. 야. 원래 그 본인만의 독특한 걸음걸이가 있잖아요. 아, 모델들은 다 있는데. 예. 아, 저는 예. 네. 자,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거는 거야. 자, 음악 짱짱짱짱짱. 음악 나오잖아. 오케이. 아. 예. 자, 해주세요. 아, 지금 우리 한혜진 씨가 이 헤드폰을 안 끼셔가지고 예예 지금 음악 소리 나요? 편하게 하세요. 예. 오, 오늘 여러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정색 그 가죽 스키니, 그쵸? 네, 가죽 팬츠. 예, 거기다가 그냥 가죽 점퍼에다가 그냥 파란색 후드티 하나 딱 입으셨는데, 어우, 이뻐요. 아유, 예. 그 옛날에 한혜진 씨 다큐멘터리 봤어요. 그 24시간 이렇게 쭉 찍는 거 있었죠. 아, 네. 그걸 봤는데 집에서는 정말 평범한 그냥 딸 중에 하나던데. 그렇죠. 밥통에서 밥도 푸고 너무 신기했어요. 아, 저 근데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일할 때만 모델이지 집에서는 그냥 딸이고 또 누나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. 저는 이렇게. 그때가 제 가족들이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. 모델은 밥통 근처도 안 가는 줄 알았거든요. 가면 안 되는데요. 저희도 인간인들면 어쩔 수 없죠. 저희 집에 제사가 많아서 예 그거 항상 같이 엄마랑 음식 만들고 음식도 잘 만드는 것 같은데. 네, 전을 되게 잘 부쳐요 제가. 아, 전도 잘 네. 부치고 밥통 근처로도 자주 가시고. 그럼요. 김미선 씨가 뭐라고 했어요? 마녀 사냥 보고 완전 호감녀 됐어요. 쿨쿨쿨 쿨한 매력녀더라고요. 네. 쿨하시더라고 성격이. 네. 편집을 잘 해주시는 거죠, 감독님이. 근데 한혜진 씨 원래 성격은 그럼 어때요? 아, 그냥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좀 솔직하고, 네. 털털하고,
어, 예쁜 척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워낙 아유, 예뻐서 그런가? 예쁘지도 않은데 무슨 예쁜 척을 해요. 예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쁘시고요.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막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뭐 내가 모델이니까 뭐 이렇게 해야지.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, 그럼? 제 매력이요? 예. 아유, 매력은 남들이 발견해 주시는 거지, 제가 막, 어, 내 매력은 뭘까? 이러고 찾진 않잖아요. 아니, 그래도 이제, 프로시니까, 이제, 우리가 다 이제 어떤 그 전문인이니까. 전문인, 맞죠? 전문인이죠. 네, 전문인이죠. 이제, 네. 그 분야에서 돈을 받고 뭘 하니까. 그러면, 아, 요런 게 나의 뭐, 좀, 특징? 장점? 뭐. 잘 빠진 몸매? 프로포션이 좋은 몸매? 아, 근데 요즘 친구들은요, 저희 때보다 제가 일한 지 이제 올해 15년 차인데, 지금 막 이제 20살, 21살 된 친구들은 저희 때보다 다리도 훨씬 길고요, 얼굴도 훨씬 더 작아졌고, 그래서 이제는 몸매가 더 이상 이제 경쟁력이 아니고. 아, 경쟁력이 아니고. 네. 표정. 아, 근데, 아, 모르겠어요. 아, 왜 제가.